이왕 뭐 네. 이렇게 자랑 시작했으니까 최하정 씨도. 최하정의 파워타임은 일단 제가 하는 게 자랑이고요. 최하정 씨가 개인 브랜드 파워 DJ 부문 1위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최하정 씨 매니저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. 매니저가 조사한 거예요? 매니저가 조사가 너무 공투에 점수 손짓 주시는 줄 알았어. 아, 저 이거 조사가 너무 커서 뭘 이런 걸 답했더니. 아니, 근데 그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. 4년 연속이에요. 4년 연속. 예. 박수 한번 칠까요? 인정! 최하정. 깜짝이야. 비밀 연애 하신. 와. 아, 인정하시죠, 인정하시죠. 예. 왜 저한테 몰라요? 아니, 왜냐면. 비밀 연애지. 데뷔 후 30여 년간 스캔들 제로. 공식 연애 제로. 와우. 아, 진짜 파파라치 사진 한 번 찍힌 적이 없는 무서운 분입니다. 저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막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뭐 슉슉슉 다니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도 남친이 분명히 토크쇼에 나와서는 남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찍힌 적도 없고 그리고 목격자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. 그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? 사람은 있긴 있는 거예요. 목격자? 아바타야? 영혼과 사귀십니다. 지금 연애 중이죠? 비밀, 아, 노 코멘트입니다. 언니는 남자친구 이름을 잘 몰라요. 그냥 뭐야? 그게,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 그때, 이름을 잘 몰라. 그때 내가 고쇼에 나와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. 다 스티브라고 하는 거. 스티브, 스티브. 왜 스티브라고 하냐면 만약에 종신 씨를 내가 사귄대 봐요. 그러면 종신이? 그러면 옆에서 뭐야 윤종신이야? 뭐 이러잖아요.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. 종신이를 동엽이 이렇게 말 안 나오잖아요. 그럼 여태까지 다 남자친구 스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예예예. 예, 예. 오, 야,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. 예,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뭐 쉬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며칠 전에도 그냥 이태원 걸었는데 뭐 다 신경 안 쓰더라고요. 예. 요즘은 또. 예.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비밀 연애 노하우. 예, 그 조심하는 게 몸에 배인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다고 뭐 꼭 뭐 손잡고 뭐 어디를 걸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또 나이도 있고.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이 편하던데요.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고. 집이 뭐.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인데요. 혹시 뭐 이렇게 배관공으로 분장하고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니죠? 택배요! 택배요! 화장실 택배요! 예를 들어서 집에 이렇게 오면은 그 빌라의 뭐 경비 아저씨나. 저는 빌라에 경비가 없어요. 없어요. 네. 아, 네. 없어요. 네. 경비가 없잖아. 그리고 그 남자친구도 경비가 없었어요. 집구를. 예, 예. 야, 그러니까 집구를 때 그냥 가장 중점을 주는 게 경비가.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. 아저씨, 저 집 좀 보러 왔어요. 그 평수는 됐고요. 경비 없는데. 이제 한 번은.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냥 돗자리 깔고 우리가 이렇게 거실이나 이렇게 식탁이나 소파에만 앉아있잖아요. 실내? 예, 실내에서 너무 슬픈가? 그냥 이렇게 돗자리 깔고. 한국 체험하시는 야외에서 놀다 온 것처럼. 민속촌지. 마루에서 그냥요? 아니 거실에다가 거실에다가 마루에서 돗자리 깔아놓고. 김밥 먹고. 밖에 안 나가고. 네, 너무 좋았는데. 그리고 김밥을 접시에 한 게 아니라 그 도시락이고. 그리고 바깥에 떨어. 올라와 흥무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게임해갖고 지면 멍석 말고 막 이렇게 제작자 정서면 걱정 약간 이미지 게임 같은 거에 당하신 것 같은데 이미지 게임에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 입장에선 되게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 룸서비스 노래 오. 네. 예. 아니 저는 침대에서 뭐 먹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아니 이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살짝 야, 스태프들 개고생이다. 이게 뭐야? 룸성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누나는 침대에 이제 앉아 있고 남친과 똑똑 누구세요? 룸성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뚜껑 열어서 음식 나오고. 아니 음식 갖고 좀 왔으면 나가시지 왜 여기 계시는 거죠? 뭐 이런 역할들을 계속. 근데 역할이 돼. 당신을 사랑해요. 그래서 아니지. 왜 더 변신하는 거지? 거칠어야지. 거칠어야지. 닥쳐. 그게...
제가 이제 침대로 밀고 그런 거. 그렇지. 제가 요리하는 걸 재밌다.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요리, 뭐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요. 그러면 그냥 제가 장난으로 룸 서비스 제일 좋아한다고. 뭐